올해도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항상 이맘때만 되면 도토리를 주는데 아침 저녁으로 물을 갈아준답니다. 항아리에다가 놓고 물을 이렇게 갈아준답니다. 올해는 도토리 얼마큼 주웠을까요? 항아리로 한 항아리, 한 항아리, 그리고 두 항아리, 세 항아리, 세 항아리, 네 항아리, 네 항아리, 네 항아리면 얼마큼이 될까요? 항상 해마다 한 100kg 정도 줬는데 올해는 조금밖에 못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밖에 못 주셨다고 그래도 한 80kg는 될 것 같아요. 80kg가 얼마냐고요? 80kg면 한 가마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토리 안 겁내기 엄청도 쉬워요.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도토리를 방앗간에 가서 가루를 빻아가지고 배보재기에 앙금 이렇게 짜가지고 물로다가 계속 물 갈아주면서 이렇게 앙금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참 편한 세상이랍니다. 이렇게 도토리를 이제 줬잖아요. 이렇게 줬으면은 요 도토리를 녹말가루 내리는 공장으로 방앗간이로 가지고 간답니다. 그러면은 한 40분 만에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말가루를 집에 가지고 와서 말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엄청도 편한 세상입니다. 와, 오늘 날씨 좀 볼까요? 날씨는 비가 내렸답니다.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바오세민 농원에서 오늘은 2022년 10월 3일 개천절 날이랍니다. 칸나꽃도 구경하면서 할미꽃 모종 이렇게 해놓은 것도 비를 맞춰가지고 잘 살고요. 국화도 이렇게 이제 꽃을 필라고 몽오리를 몽오리 저 있답니다. 한 바퀴를 돌아볼까요? 바오세민 농원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와, 계란음서부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아보카도. 아보카도 싹 내리는 거. 아보카도에서 싹이 요렇게 났답니다. 키우기. 요거는 커피나무에서 요렇게 요게 잘 자라서 커피가 주렁주렁주렁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건 비밀. 사계절 장미가 요렇게나 예쁘게 폈고요.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할미꽃 모종, 바오세민 농원에는 주로 할미꽃 모종이 엄청 많은데요. 할미꽃 모종 요렇게, 요거는 1년생, 요거는 2년생이에요. 내년에 이제 꽃이 예쁘게 필 거고요. 와, 자기 나무 좀 보세요. 씨앗으로다가 심어가지고 제가 키운 건데요. 이렇게 바오세미 농원에 소개하고 있답니다. 빨리빨리 가면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스루스루. 벌써 이쪽에는 제가 이렇게 꽃 모종들을 꽃 보려고 야생화 꽃도 많이 심어놨는데요. 예쁘게 란타나도 꽃 폈다. 드디어 우리 집에 란타나입니다. 예쁘죠? 제가 이렇게 바오세미 농원을 키우고 가꾸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코스모스가 가을을 상징하듯이 이렇게 예쁘게나 피어있답니다. 요게 코스모스예요.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바오세미 농원 지금서부터 한 바퀴 삥 돌면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장도님 시골집이고요. 이렇게 칸나, 요즘은 칸나가요 엄청 예뻐요. 그리고 다할리아 꽃서부터 여기 언덕으로 올라가면요 바로 집 뒤에 다할리아 꽃서부터 예쁘게 있답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다할리아 꽃이에요. 이렇게 짝짝 바오세미 농원에 주먹나무도 많고 소나무도 많고 야생화 꽃나무도 많고 직접 키우고 갖고 그러는 거랍니다. 해당화 씨앗 뿌린 거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씨앗 뿌려가지고 주로 하는
거고 제가 여기를 왜 왔느냐면은 부추 구경시켜 주려고 왔어요. 바오세미 농원에 부추가 여기 파랗게 보이는 거 싹 있죠. 요게 다 싹 부추랍니다. 부추는 오리면은 또 나고 오리면 또 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쪽에 왜 왔느냐 하면요, 토란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왔답니다. 이쪽에 토란이요. 구절초는 비가 내려서 쓰러졌네. 구절초 엄청 많은데 토란이 뭔 연꽃처럼 연꽃 이파리처럼 이렇게나 되어 있어요. 이게 토란이랍니다. 와, 토란을 심어놨더니 완전 연꽃처럼. 와, 대전 보세요. 토란 때. 나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나 시골 연구. 아, 그리고요. 이거 주먹나무에 이게 뭘까요? 주먹나무에 꽃이랍니다. 이게 이제 씨가 돼가지고요. 밑에 씨가 떨어져가지고요. 다 싹이 나고 그래요. 꼭 튤립, 크리스마스 때 튤립 줄이 만드는 그 나무처럼 요게요. 요렇게 예쁘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그래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힐링을 참 잘하고 있답니다. 힐링이 뭐 별건가요? 아, 달리아꽃 예뻐요. 와, 예쁘죠? 예쁨.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아놔.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한 배, 여자는 한 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백호동 소리 돌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흘리며 이 맛이 돌아오네. 남자는 더 모두가 그렇게 더. 노래도 부르면서 봉숭아꽃하고 이 금자는 금숭아꽃하고 칸나꽃하고 어울려지니까 정말로 예쁘네요. 칸나꽃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봉숭아꽃이 요즘에는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게 봉숭아꽃이랑 노란 금자나꽃이랑 어울려져가지고 예쁘답니다. 예쁨. 그리고 천일랑꽃도 엄청도 많아요. 이게 다 천일랑꽃이에요. 천일홍. 천일 동안 핀다 그래서 천일홍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천일홍꽃은 백일홍꽃과 함께 늦게까지 피어있답니다. 여기로 쫙 하면서 이쪽에 다 내가 모종하는 할미꽃 모종서부터 쫙 있고요. 구절초 동산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 이 할미꽃 언덕에 구절초를 많이 심어놨더니 지금 한참 예쁘게 구절초가 예쁘게 피어있어요. 와, 요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며 즐거움입니다. 어디 다른 데 안 가고 실컷 집에서 꽃 구경하면서 이렇게 10월 3일 2022년 10월 3일 개천절 월요일 연휴라 빨간 글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면 노인복지회관에 운동 라인댄스 1시서부터 3시까지 수업을 가는데 오늘 빨간 글씨라고 안 가서 이렇게 시골집에서 놀고 있답니다. 와, 구절초 구경하세요. 우리 여기가 구절초 동산 축제장이랍니다. 축제장이 우리 집이에요. 10분 영상을 이렇게 담을 거고요. 제가 이제 텃밭 농사 일기장이랍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일기를 써놔요. 지금은 이렇게 구질초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다고 인증샷을 찍어두는 거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말주변도 없으면서 너무 오래 한다고.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다가 일기를 쓰거든요. 요거 싹 해갖고 무편집으로 유튜브에 올라간답니다. 여기가 나의 걷기 운동하는 힐링 장소고요. 와,
비가 한바탕 내려주더니 잎사귀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밤동산은 은행나무는 쫙 깔렸고 은행알은 떨어져 가지고 밑에 노랗게 쫙 깔렸고요. 밤은 이렇게 올해도 밤 실컷 주웠답니다. 영상 끝. 바오세미 농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좋죠? 힐링 장소랍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은행 줍기 할 거예요. 은행이 밑에 바닥에 쫙 깔려 있거든요. 지금서부터 은행 줍기 시작. 감사합니다. 바오세미입니다.